자, 그럼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. 그래요. 네. 빨리 갔다 올게요. 네. 그러네요. 중반까지 왔습니다. 예, 어떻게 중반까지 왔는데 네. 저희가 그 짬짬이 보여드렸던 신곡들 혹시 잘 들으셨어요? 네. 어때요? 지금 몇 곡 들려드렸죠? 첫 번째로 프리즘을 들려드렸고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Feel Good. 네, 그렇죠. Feel Good. 여러분 따라 부르셨죠? 네. I can make it. I can make it. 잘하십니다. 그렇죠. 예. 상당히 따라 부르기 좋은, 함께 부르기 좋은 그런 곡이죠? 네. 정말 그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Prism이라는 곡이랑 이제 Feel Good 정말 여러분들 조만간 이제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또 새로 보여드린 무대가 있었잖아요. 뭐 초콜릿 그리고 블랙홀 그리고 홀즈 오드아이는 뭐 방송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리거 이제 총 퍼포먼스와 네 그리고 또 얼라이브라는 곡으로 또 여러분들께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?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같이 공연해야 된다고. 어때요? 할 만해요? 네, 아직 반도 안 왔으니까 좀만 더 있네요. 사실 태민 군의 굿바이 무대도 있었죠. 예, 그렇죠. 아, 굿바이. 일단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굿바이란 무대를 이렇게 또 특별한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앞에 잠깐 사실 기존과 좀 다른 이제 인트로가 좀 붙어서 거기에 조금 약간 퍼포먼스를 좀 더 가미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? 잘 보셨죠? 이게 똥똥똥 피아노 소리에 맞춘 거예요. 너무 멋있어요. 진짜요? 네. 고맙습니다. 태민 군의 굿바이를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. 아 네. 사실 리허설 때 조금 욕심 내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사실 태민 군의 어떤 솔로 무대들 제가 다 욕심을 내고 있어요. 궤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가 아 태민 군의 굿바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혼을 놓은 듯한 그런 표정과 뭔가 이제 무엇이 나에게 오왔다 이런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동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론 태민 군의 동작이 너무 예뻐서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애티튜드를 좀 따라 와우 오 와우 아 이런 것까지 제가 확실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뒷발이 걸려야 돼요. 걸리고 와 넘어진다 아 태민 군은 아 춤을 정말 잘 추네요. 대단하군요. 아무튼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. 그리고 의상 얘기도 좀 해볼까요? 네 맞아요.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키군이 이번 콘서트에서도 의상을 고민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아이디어를 다 같이 모아서 새롭게 제작을 한 의상인데요. 그렇죠. 네. 또 이 그림의 의미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 저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네. 이제 이 노란 티를 입은 게 제 자신이고요. 이제 제 자신과 이제 뭐 내면에 뭔가 누군 제 유혹에 뭔가 휩쓸려서 그것과 이제 싸우는 그거를 좀 담은 그림인데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나왔죠. 아니에요.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그 악마와 태민 군의 어떤 영혼. 그냥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것만 알겠어요. 마이크로 때리고 있잖아요. 예. 그러게요. 태민 군의 이 가수라는 직업이 태민 네. 군의 어떤 영혼의 중심이다. 그런 걸 또 표현하고 있지 않나. 좋군요. 그렇습니다. 온이 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? 저는 도깨비를 그려달라 그랬는데 네네. 이게 도깨비가